예, 은태섭 의원입니다. 마지막 질의니만큼 그 짧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된 질문을 전혀 안 했습니다. 신상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딸은 사실상 의전은 재수를 위해서 적을 두고 있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또 동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어머니 밑에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지방대의 어려운 재정형편 그리고 연구보조원이 되기 위한 지방대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을 생각할 때 정말 저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질문은 안 드렸지만 화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그리고 동양대학교 교수인 부모는 설사 딸이 원했다고 해도 자기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그렇게 못하게 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후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후보자도 그 당시 대입 제도를 얘기합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되고 학기 중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지금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이자 시금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수가 오늘 청문회도 지켜봤을 겁니다. 만약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사실 이번 청문회를 임하면서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뭐 진영 간의 대결이 됐다는 현실, 또 정치적 득실,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봐도 젊은이들의 상처가 걸린 반대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청문회가 끝나면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결정을 하실 겁니다. 저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당연히 존중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후보자와의 여러 공적 사적 인연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깊은 염려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청문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금 의원님 말씀 뭐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